3변의 피자 얘들아. 진짜 오토바이 방송도 그렇고 게열심히 하네. 그니까 나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방송이 약간 생활이 돼버렸어. 나 그게 그래서 약간 너무 슬퍼. 그래서 아까 바이크 타고 집에 가는 순간에 약간 현타가 왔었나봐. 그렇지만 해야해. 에스피 커넥터 뿌듯한 게 아니라 슬프대. 씨발 그게 아니라 슬픈 건 좀 있지 솔직히. 아 일주일에 한 번 휴방하는 거 솔직히 나 개빡세. 빡세 솔직히 빡세 진짜 빡세. 지금 이런 이 스케줄이 많이 힘들긴 해. 이거는 카페 페나트. 페나트 올랐어? 이거 대기화면으로 딱이네. 3배한테 핍시다. 갓. 아, 또 10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아, 나이따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라이터 좀 주겠어요? 화장실에 있는 라이터를 싹 다 가져와 그러면은. 알겠지? 근데 거기 이제 산이 쌓여있어요 괜찮아요. 아니 이만큼 있어요 라이터가. 종류별로 어쩔 수 없다. 태훈아 예. 열심히 하니까 다시 시청자도 느는 것 같지 않냐? 그치 뭐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긴 한데 사실 내 나이쯤 되면 내 자신을 좀 찾고 싶은 그런 것도 좀 있거든. 감성팔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 아이스블랑 쥐약 처먹은 리미티드 에디션 때문에 캡슐 두 개 있는 비응신 같은 거 껴있더라. 나 그거 오히려 좋던데. 아니야. 다음 주 일단은 내가 이제 오늘 금요일 방송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방송하고 일요일 날 방송에 이제 다음 주 휴방을 어떻게 할지 좀 정해보자. 또 휴방이래. 저렇게 모르고 얘기하는 게 너무 슬퍼.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는 느낌 알아? 아무리 해도 팬들은 부족하에 부족해 그러고 있으니까. 아유 고맙다 청라 안마게나. 피곤이 확 오긴 온다.
아이스 진짜 시베국 보수였네. 말 너무 잘한다군. 말 잘하는 척 하는 거지. 대가리 속에 든 거 하나도 없어. 새겨 듣지 마. 너네 아무 잘못 없어. 투표 다 했잖아. 아니야? 오케이. 자, 아, 우리 WB 형님께서 또 1000개를 나이따 나이따.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나 WB 형님 너무 좋다. 진짜로 저분은 맨날 와가지고 진짜 하, 맨날 이렇게 1000개씩 너무 감사하지. 어, 성지 합창단 하이라이트 채널 올라올 때 아프리카 다시 보기도 풀어주면 안 되냐?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자, 미스테리 루시드 드림 관련한 거 한번 다뤄주라. 자, 미스테리 조금 짧게 하고 그러고 오늘은 방종할 거야. 아, 그리고 또 나 물고기 게임도 하기로 했지. 미스테리 하나만 할 거야. 너무 길게 했어 지금 약발방을. 오케이, 가자. 씻고 풀게. 토요 미스테리. 다크모드 할게요. 갑시다. 운전하면서 소름 돋았던 썰 만화. 와, 재밌겠다. 가자. 제목: 운전병하면서 소름 돋았었던 썰. 우리 소대장의 친구가 운전병으로 근무할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년에서 8년 전 사이에요. 그 당시 군복은 개구리 군복이었습니다. 실제로 겪었던 일을 꽤 괜찮게 소름 돋는 썰이라 생각해서 만화로 그려봤습니다. 아, 씨발. 아, 지금 몇 시인데? 일어나서 운행하라고? 예. 연대 본부에서 상황이 터져서 대대장님 모시고 가보셔야 된답니다. 그 친구 A가 당시 짬도 좀 먹었었고 A급 운전병이라 대대장 전용 레토나를 모으는 병사였는데, 나도 주사 들은 거라 잘은 모르지만 당시 확실히 훈련은 아니었던 다소 긴박한 상황이 터졌었어요. A는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대대장을 모시고 연대본부로 가야 했습니다. 당직사관님, 그럼 운행 갔다 와보겠습니다. 충성. 어, 그래. 대대장 보시고 가는 길이니까 졸지 말고. 예습니다. 에이, 씨발. 2차 나가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없나 싶었다. 존나 춥네. 어우, 추워. 어, 그래. 에이, 왔나. 어, 대대장님! 충성! 됐어. 담배 마저 펴. 바로 가자.
였습니다! 10분 후 본인도 GOP는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최전방 특성상 차도가 산 중턱을 깎아서 만든 길이라서 깎다가면 절벽 밑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대장은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야, 운전 똑바로 해라. 그런 위험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A급 운전병이었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라 반 정도를 졸면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특별히 더 졸렸었다고 합니다. 대대장님! 근데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었던 그런 도로에 난데없이 대여섯 살짜리로 보이는 꼬마가 갓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새벽에 혼자서 걷고 있길래 이것이 평범한 상황은 아니었다 싶었는지 A는 대대장한테 바로 보고를 하며 차를 세웠습니다. 뭔 일이냐? 아이, 웬 꼬마가 여기서 혼자... 아이, 차 세워봐. 그래도 정말 혹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대장은 물어봤습니다. 그래, 꼬마야. 이 시간대 이제 어디 가는 거니? 여긴 꼬마 아가씨가 들을 곳이 아닌디? 에? 그 아이는 눈가에 운 흔적이 있어도 막힘없이 대답을 잘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예하대대 행정보급관 상사인데 전날 부대 밖으로 소풍을 갔다가 길을 잃었으나 아빠가 길만 잘 따라가면 아무 일이 없었다고. 저희 아빠가 길 따라 쭉 가면 군인 아치들 나오니까 길 잃어도 침착하게 가라고 해서 가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방면으로 가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복무 중인 부대가 나오고 아이의 차림새나 소지품에 특별히 수상한 점이 없고 해서 레토나 뒤에 태우고 계속 연대본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태워라. 여기서입니다. 자, 꼬마야. 자, 타. 네. 꼬마를 태우고 다시 구비구비 산행길은 계속됐습니다. 서울이요? 예은이도 서울 가봤어요. 그 꼬마에도 붙임성이 좋아서 이것저것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마침 졸리던 찰나여서 A도 꼬마랑 재미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있지, 이번에 휴가 나가면 뭐 같이 만나서 놀이동원도 가고 뭐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올 거야. 여자친구분이랑요? 그럼. 그러다 갑자기 이 애기가 정색을 하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오빠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꼬마애랑 대화를 하다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니 A는 갑자기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미러를 통해 뒷자리에 앉은 그 꼬마애를 바라봤는데 그런데도 이 꼬마애가 너무 빤하게 쳐다보고 있어서 그냥 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난이겠다 싶어서 생각을 했다
아니다 싶었는지 갑자기 대답을 합니다. 아, 오빠? 오빠는 당연히 뭐 살고 싶지.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그러자 그 꼬마는 말을 끊더니, 오빠, 그럼 눈 떠. 뒷좌석에는 거짓말처럼 아무도 없었습니다. A는 거의 자면서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애시당초 꼬마애를 태운 적도 없었고 그저 운전을 하며 꿈을 꾼 거였다고 합니다. 정신이 바짝 깨서 A와 대대장은 무사히 연대본부로 도착했습니다. 그 친구도 당시에는 넋이 반쯤 나갔으나 무사히 전역해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졸음운전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대대장님, 기밀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 실제로 그 꼬마의 아버지가 모 연대 모 대대 행정보고관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그 행보관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 아이 정체 또한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A에게 있어 그 꼬마가 귀신이었는지 뭐였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어쨌거나 덕분에 살아있으니까. 내가 강원도 운전병이라 아는데 상황이라고 새벽에 부를 일도 없을 뿐더러 졸음운전 할 만큼의 도로도 없는 게 팩트. 부대마다 달라. 우리는 매번 갔다. 주작이어도 존나 소름 돋는다. 운전병 출신인데 이거 선임한테 한 세 번 들은 이야기인데도 들을 때마다 무섭다. 그래도 쟤는 무면허는 아니네. 비스텔은 여기까지입니다.